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섬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 되겠고요. 코드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6일 오전 11시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보합권 143,500원선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일단은 오늘도 신고가 찍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카카오는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정말 좋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사실 카카오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테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카카오 이제 액면 분할 전에 한 이때쯤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를 보유하지 않으시면 주식을 왜 하시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웹툰 웹소설 번역자를 키우고 있거든요. 한국문화번역원이랑 카카오 엔터 쪽에서 이제 업무 협약을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사 파견, 인턴십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 생각에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K컬처가 굉장히 각광을 좀 받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카카오에서 정기구독 플랫폼도 지금 출시를 하거든요. 구독원이라고. 모든 구독 내역 관리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구독 상품들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한 것이 새로운 서비스의 특징이다 라고 나와주고 있거든요. 청소, 세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구독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구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넷플릭스라던가 정기결제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생활 서비스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청소, 세탁 이런 것들부터 라이프 스타일 케어, 헬스, PT 이런 것까지 아마 구독 경제가 굉장히 좀 넓어질 겁니다. 전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카카오톡이 얼마나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카카오가 보통 오름세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상승 이후에 한번 하락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하락 한번 주고 다시 갈 것 같아요. 다시 갈 것 같고, 이렇게만 좀 움직임을 가져가 준다면 앞으로 좀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또 양봉을 좀 띄워줍니다. 정말 지지부진했는데 사실 코스피가 올라도 삼성전자가 오르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좀 올라주면서 어쨌든 좋은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고, 저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도 물론 좋지만 나중에는 카카오가 삼성전자를 제칠 거라고 보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둘 다 제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카카오나 네이버는 늘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카카오가 섹터에 늘 갖고 있으시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이제 생산업체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생산업체는 굉장히 그 변수가 많습니다. 유가도 그럴 수 있고 인플레도 그럴 수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산재에 있는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플랫폼을 형성하는 거는 사실 처음에 초기에는 돈이 좀 들지만 그 다음에는 유지 보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타고난 이점을 갖고 있는 산업군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가 대부분 영위하는 산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사업이에요. 플랫폼 자체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IT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어쨌든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다 하는 것들인데 뭐 인터넷을 접목해서요.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강점을 나타낼 거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NC소프트가 정말로 부럽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 완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품과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많은 것들을 팔죠. 그래픽만 더하면 돼요. 그래픽만. 물론 이게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흥행을 하고 나면 크게 돈 들어갈 게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휴대폰은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워낙 공장 부지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산업의 파이 자체는 삼성전자가 몸집도 훨씬 크겠지만 뭐랄까요 그 회사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나 이런 것들 비율은 훨씬 더 NC소프트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건희가 부러워했던 것처럼 고 회장이죠.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부러워했던 것처럼 지금 카카오가 성향은 다르지만 테두리는 비슷한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자체도 오늘은 조금 눌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눌림 주는 정도도 아니죠. 이 정도면. 계속해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세요. 꿀팁 좀 알려드리려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 오른쪽에 카카오톡 표시 보이시죠? 이거 눌러보셔가지고 카톡 친구하고 무료 추천 정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다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되니까 내용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무료방에서 상한가를 잡아드렸어요. 자연과 환경이라고 이런 것들 무료로 한번 이용해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셔서 주식에 도움받으시길 빌겠습니다.